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연아 캘리그라피 연아입니다. 벌써 9월도 다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요.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세요. 연아 캘리그라피에서는 장문 캘리그라피를 흘림체로 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연아 캘리그라피에서는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연아 캘리그라피를 검색해보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